신발 바꾸는 남자 신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에어조단 리빌드 커스텀 마지막 커스텀만 오늘 영상을 올리고 에어조단 리빌드는 당분간은 쉬려고 에어조단 끝판대장급 리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짜잔! 트래비스카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와 예쁘다. 트래비스카 조던의 특징은 안쪽은 그냥 숱인데 바깥쪽은 역숱이가 특징인 조던이죠.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조던 라스트에다가 라스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라스트 보드를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이 작업을 한 가피를 라스트에 이렇게 씌워서 라스팅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제화 작업의 꽃이라는 라스팅 작업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늘 해오던 작업이지만 더욱더 신경 써서 대장급 조던이니만큼 라스팅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비스 스캇 조던 신경 써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완성을 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짜잔! 트래비스 스캇 에어조던 1 커스텀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예쁘다. 자 반짝반짝하이 약간 미러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트래비스 스캇 커스텀 에어조던 1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전체적인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 원래 트래비스 스캇도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의 미색 아이보리 색상의 화이트를 썼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줬고 그리고 블랙 컬러는 소가죽이긴 한데 아가가죽에 무늬가 찍힌 소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광택이 굉장해서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번쩍번쩍번쩍번쩍 나이트클럽에 온 것처럼 미러볼처럼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옆에는 택을 주티풀 택을 좀 써줬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방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공방에서 탄생되는 브랜드들이 다 주티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티풀이라는 로고를 한번 택으로 한번 써봤고 그리고 사용된 가죽의 원단도 이렇게 앞뒤로 택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역시 트래비스 스캇 하면 이 역수시죠. 역수시. 역수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이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은 그냥 나이키. 원래 트래비스 스캇 발목 안쪽에는 찍찍이로 히든 포켓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만들어 볼 요량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은 했지만 트래비스 스캇의 힐컵에 대한 디테일은 나름 좀 살려줬습니다. 살려주고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디테일들을 좀 잡아준 신발 한 표 트래비스 스캇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나는 게 너무 예쁘다. 네. 오. 자 이렇게 대장급 트래비스 스캇 에어조던 1 커스텀도 마쳐봤고 아 이제 에어조던 1 조금 질립니다. 질려가지고 이제 덩크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덩크는 제가 요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요놈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덩크 요놈 해체를 한번 해가지고 패턴 추출을 해서 덩크 커스텀도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고 덩크를 해체했을 때 어떤 패턴과 어떤 보강제들로 이루어졌는지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널 보내줄게 덩크야. 자 지금까지 트래비스 스캇 만드는 남자 신바람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음 덩크 해체편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안녕!